에이드 피오르에서 이틀을 머물면서 자전거 라이딩도 하려고 했는데 비가 내리는 바람에 일찍 베르겐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오 마이 갓. 오른쪽은 이게 바다거든요. 피오르드입니다. 그런데 마치 호수 같아요. 의암호, 경춘국도 의암호 같아요. 가평을 지나서 서울로 갑니다. 오잉? 다리가 끝나는 점에 또다시 터널이 연결됩니다. 7.7km나 돼요. 오잉? 한번 터널 안에 교차로입니다. 신기해요. 많은 여행해봤지만 이렇게 터널 안에 교차로는 노르웨이에서 처음이에요. 비만 안 내리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데 비가 자주 와요. 여행의 구활은 날씨랬는데 변덕스런 노르웨이 날씨지만 덕분에 무지개도 보네요. 이 사진 과속 운전하지 말라는. 터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노르웨이 도로에는 유통행료를 지불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요즘엔 유럽에서의 주유 방법도 계속 달라지고 있네요. 제 차 같은 경우 디젤이었는데 디젤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 옆 주유기의 빨간색은 트럭용 디젤이고요. 자동차용 디젤은 까만색으로 되어 있네요. G7 혹은 디젤. 이 버튼을 눌러야만이 주유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게에 들어가서 정산을 해야 돼요. 하늘이 자꾸 꾸물거려요. 좀 전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맑았었는데 베르겐의 역사적은 옛날 베르겐이 노르웨이의 수도였대요. 오슬로로 옮겨가기 전까지 수도였기 때문에 많은 역사적인 유물, 건물들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역사지구라고 부릅니다.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도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앞에 보이는 곳이 역사지구의 가장 중심입니다. 바다와 연결되어 있고요. 항구 도시입니다. 아예 오늘 일정중에서 약간 자전거 타고 나갈 수 있는 데로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게 어차피 사람 복잡하니까 지금 들락날락 하는 것보다는. 베르겐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비님이 맞아주시는 거예요. 아... 베르겐에 도착해서 주차하고 시내 구경을 하려고 출발하자마자 비가 쏟아졌어요. 잠시 카페에 들어와서 비를 피합니다. 비가 와서 카페로 피신을 했어요. 갑자기 비가 내리는 바람에 카페에 들어왔고 피자까지 먹게 됐습니다. 아, can I sugar? Yes, doesn't talk. 이 노르웨이는 아마 서해안을 거의 대부분 피오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르겐도 일종의 피오로드예요. 우리의 만과 같은 곳을 이곳에서는 피오로드라고 부르더라고요. 뉴질랜드의 밀포드 사운드 같은 곳입니다. 쉐틀란트 라젠 동상이 있습니다. 지금은 파란 하늘을 내보이면서 비가 오락가락하지만 오늘 오후부터 앞으로 4일간은 계속 비가 예보되어 있어요. 특히 내일은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급적이면 많은 곳을 둘러보려고 해요. 베르겐의 거리 음식을 스캔해 보겠습니다. Can I try this? Yes, you can try. This is ball,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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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le. Whale. Ah, whale. Can I try? Yeah, that is whale. And this is moose. Ah, moose. Reindeer. One piece, please. 자. Yeah, yeah, yeah. You can try it. It's my first time.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moose and reindeer? This is a moose. Yeah, moose. This is a Rudolph. Rudolph, reindeer. Two different animals. Yeah, horn. So that's the reason it's two different sources. Yes. Okay. Thank you. It's my office. My office. No more Rudolph in Norway. We have a lot of them. From after that, there's no reindeer on Christmas. Yeah, yeah. 와, 시식까지 해봤습니다. 고래고기, 무스, 그리고 술록. 시애님, 술록 하나 잡숴보세요. 맛있을 때? 아, 맛있어!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맛있는 맛 같은데. 기려요? 아, 무스버거가 있네요. 와, 그 유명한 베르겐의 무스버거네요. 아, 슬룩과 무스버거가 있어요. Can I try this? 베르겐 항구 바로 옆에는 수산시장 있네요. 킹크랩이 있고 고래가 있고. 와, 빠에야. 킹크랩, 살몬, 피쉬앤칩. 와, 연어가 싱싱해 보인다. 연어, 새우, 대구 여기 다 있네. 고래고기. 어,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셔요? 와, 이건 뭐예요? 아, 그렇다. 아니, 베르겐에 언제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 저 내년 여름마다 이렇게 오는데 18년 전에 처음 왔어요. 어, 여름마다 여기를 어떻게 오셨어요? 아르바이트로. 이야, 아니, 아르바이트로 매년 여름에, 아니, 매년 올 수 있으면 나도 해보겠다. 와, 해산물들이 굉장히 풍부해요. 한국 여행 등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나 봐요. 타이밍 맞춰서 또 배까지 들어와 주네. 좋아. 크루즈 하나 들어왔을 뿐인데 베르겐에 대형 건물이 하나 들어선 것 같아요. 오늘은 베르겐 바닷가에서 밥 먹을 거예요. 노르웨이에서 이 정도 한식 먹으려면 얼마나 비싼데.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사우나네. 사우나하고 바닷물로 첨벙 뛰어드는. 요즘 유럽에서는 어디를 가나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련 시위가 많아요. 유학 중인 아들 면회 온 것 같아. 베르겐 아트 뮤지엄이네. 미술관. 마치 일부러 뿌려놓은 것 같아. 고르게 떨어져 있어. 그리고 음악 홀에 왔습니다. 페르겐트. 열흘 전에 페르겐트가 공연이 있었네. 그리그다. 그리그네. 그리그잖아. 웨덜지를 빗맞고 이래. 이번 시즌 6 노마다의 지구촌 마실 이야기 노르웨이 편에
물심양면으로 지도해 주신 우리 마마팀의 청라님, 미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운영위원장들과 특별히 제일 큰 형님 닭다리 형님께 감사를 드리며, 두 번째 형님 벽정님에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하 세 번째 형님은 접니다. 기타 이하 등등 동생들 한번 불러줘요. 허세비 참새 다 일기하려는 거. 소백산. 자,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 즐거운 여행 건강하게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귀국하는 날까지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마팀이여 영원하라. 2024년이 이어서 2026년도에는 우리 마마팀 모두가 다 저들이 이번에 답사온 이 코스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위하여 다시 한번. 베르겐에는 오늘도 새벽부터 제법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열심히 달리네요. 앞으로도 일주일간은 계속 매일같이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유럽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도시로 이름났나 봅니다. 오늘은 베르겐 지방에 폭풍우가 거센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부침이지. 그래서 오늘 점심은 수제비와 감자전을 부쳐 먹습니다. 비 오는 날은 감자전. 비 오는 날은 부침개와 막걸리. 아쉽게 막걸리가 없어요. 10만 원짜리다. 그러면 주차비가 5만 원이 드는 거 같습니다. 비 오는 날은 부침개와 막걸리. 와, 이 ASMR. 지글지글지글. 베르겐 영원하라. 다 해주세요. 카메라맨. 고도가 800m 차이야. 800m 차이를 17km로 내려오면 브레이크가 그걸 감당 못할 수 있다. 보여주면서 이것도 뭐 운영상 괜찮겠느냐. 뭐 브레이크 상황이 그러면 괜찮다고. 밑에 그 다리 꼬신 분들 좀 잘해주세요. 오늘은 2024년 6월 베르겐에서 노마다의 지구촌 마실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르겐에 여행 와서 비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저희는 베르겐에 머무는 3박 4일 내내 비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3위 수준인 노르웨이지만 도로 통행료는 매우 비쌉니다. 마르 고속도로지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2차선이며 노면도 그다지 매끄럽지 못합니다. 고속도로지만 맞은편 차와 교량할 때 조심해야 하는 1.5차선도 많습니다. 고속도로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90km지만 실제 대부분은 시속 80km가 제한속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도로가 대부분입니다. 땅은 넓고 인구는 적은 노르웨이가 많은 터널과 다리를 건설하고 카페레를 운영하다 보니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글 지도에 보면 통행료 없는 도로가 표시되지만 이를 믿고 따라갔다간 기름값 비싼 노르웨이에서 이번엔 기름값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유료도로에 별도의 톨게이트도 없습니다. 곳곳에 번호판 인식을 위한 카메라만 있습니다. 처음에는 과속단속 카메라와 혼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하고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이죠. 현지인들은 RF카드를 발급받아 할인된 요금을 지불한다지만 렌트카를 이용하는 여행자에게는 발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렌트카를 빌릴 때 RF카드를 렌트할 수도 있다지만 노르웨이 외에는 대부분 통행료가 없습니다. 만일 이런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무시하고 지나쳤다간 렌트카를 반납할 때 혹은 한국에 돌아와 과태료까지 납부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나마 좀 더 편리한 방식은 통행료 징수업체에 자동차 번호와 카드를 등록하고 통행하는 방법이 있어 저는 오토패스에 등록하고 운행했습니다. 그 방법을 소개합니다. 오토패스는 노르웨이 공공도로청인 NPRA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도로 및 페리 통행료 징수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왜 페리가 언급될까요? 노르웨이는 도로를 달리다 보면 차를 가지고 페리를 타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페리를 이용하는 구간도 하나의 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페리는 별도로 승선료를 내지 않고 그대로 차를 가지고 카페리에 승선하시면 됩니다. 간혹 페리 안에서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으나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카페리에 승선할 때 카메라가 자동으로 인식하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겁니다. 오토패스 없이 매번 별도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한다면 매우 불편할 겁니다. 먼저 웹사이트 주소창에 계정을 만들고 카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 방법은 크게 옵션 1과 옵션 2가 있는데 옵션 1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계약으로 차량 앞 유리 안쪽에 태그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방법으로 20%의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사전에 예약하고 우편으로 태그를 받는 절차가 외국인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인 e-pass 24로 불리는 등록 방법이 있는데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오토패스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외국 차량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계정을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통행하는 방법이죠. 대신 할인 혜택은 없습니다. e-pass 24는 도로 통행료 및 페리 승선과 교량 통행료 및 혼잡세 등 모든 유형의 도로 사용자 요금을 통제하고 지불 처리합니다. 이렇게 등록하고 운행하면 도로 통행료나 카페리 이용료, 다리 통행료 신경 안 쓰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카드 내역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카드 결제 내역을 봐야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르웨이에서 편리하게 주차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앱 이지파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운전하다 보면 주차할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차해도 되는 곳인지, 주차 요금은 얼마인지, 주차하고 정산할 때마다 기계가 모두 달라 정산하는 방식도 카드로 해야 하는지 현금을 넣어야 하는지 고민인데 다음 영상에서는 북유럽에서 가장 많이 자주 사용하는 주차 앱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져. 작은 형 이래잖아. 작은 형.